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수상전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흑이 수상전에서 이기려면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 백이 이렇게 1에 두었네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수상전이 벌어졌는데요. 활로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의 활로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이쪽은 하나, 둘이네요. 그죠? 흑의 활로도 3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1로 떴을 때 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인 것 같습니다. 이백세 점을 잡으면 이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이 1로 뒀을 때 흑이 1로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자, 백이 2로 뜨면 흑은 3으로 뜨어서 수상전에서 이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도 백이 1로 뜨었습니다. 중요한 돌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백하고 이 흑돌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은 지금 이 돌과 이 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상관이 없는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잡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 뜨어야 될까요? 이렇게 1번에 뜨면 되겠습니다. 백이 2번에 뜨더라도 흑이 3에 뜨어서 수상전에 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상전이죠? 자, 흑세점하고 이 백의 싸움입니다. 이건 쉽죠? 예, 백이 그냥 이곳에 뜨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뜨더라도 3에 떠서 수상전에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문제도 쉬운 문제네요. 그죠? 백일로 떴을 때 흑이 이곳에 뜨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뜨면은 백을 잡았으니까요. 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수상전은 활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백일로 뜬 장면입니다. 흑의 활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단수 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이두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자, 102로 단수 칠 때, 네, 3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뜨었습니다. 수상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흑이 수상전 이기려면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이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뜨었습니다. 네, 활로는 2개지만, 자, 이 103점 잡으면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네, 잡으시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101로 뜬 장면에서 수상전 이기려면,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100을 잡아야 되는데, 급소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1로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해볼까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100이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죠. 네, 물론 100이 이쪽으로 2를 이어도 이쪽을 3으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흑이 수상전에 이기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상전은 쉽겠네, 그죠? 활로가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쪽 활로를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으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101로 뜨어서 잡으러 왔네요. 자, 그러면 안에서 수상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수상전에서 이기겠죠. 자, 지금도 101로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나가면서 두세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단수 치면 되겠죠. 자, 지금도 101로 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은 이네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잡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닦더라도 활로가 먼저 빠르죠.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도 뭐 1로 뜨는데 이건 쉽네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상전에서 이기면 됩니다. 101로 둔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기회 때문에 102로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막으면 됩니다. 102로 뜰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치면 수상전에서 이기겠네요. 지금도 101로 뜨었습니다. 이 활로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102 활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막으면 이기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1로 읽고요. 이렇게 하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모양에서도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1번에 뜨면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뜨더라도 단수를 칠수 있죠. 그래서 한수 빠르는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 입구자로 이렇게 1선에 이곳에 뜨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뜨더라도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은 벌써 101로 떴습니다. 그죠? 이 돌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102 바로 이곳에 뜨는 단수가 있습니다. 1번에 단수 치면 이해하더라도 잡으면 되고요. 막상 이렇게 102, 이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결국은 한수 빠르게 되겠죠.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면 되고요. 102 단수 치면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101로 이렇게 떴습니다. 할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백을 잡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 치면 잡으면 되죠. 자,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1번에 뜨어서 잡으러 온 수상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3점을 잡으면 수상전이 이기겠습니다. 그죠?
이세 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단수 치면 되겠네요. 단수 치면,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죠. 자, 지금도 101로 끊어서 수상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수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되고요. 이어 뭐, 이어도 단수 치면 되니까요. 예, 단수 쳤습니다. 예, 잡으시면 수상자에서 이기겠죠? 자, 지금은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수상자는 이돌을 하고, 바로 이돌의 수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돌 쪽으로 뭐 단수를 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막으셔야 돼요. 할로를 막으시면 네, 102로 할때 단수 쳤어요. 이렇게 하면 수상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4로 두더라도 네,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돌을 네, 할로 계산을 하셔서 잡으러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상전에서 이깁니다. 자, 지금도 1로 떴습니다. 중요한 돌을 찾아야 돼요. 가끔 이제 103점에 단수를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되지 않습니다. 100이 물론 이렇게 이어만 준다라면 수상전 이기겠지만 100은 그냥 잡으러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단수 치면. 다운 쳤을 때, 예, 살아가 버리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수상전 할 때는요. 중요한 돌이 어느 건가? 지금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단, 하면 이렇게 단 쳤어요. 지금은 전체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수상전 하실 때는 중요한 돌이 어느 것인가를 보고 활로를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 단 치면, 단 치더라도 잡았을까? 수상전 할때꼭 중요한 돌이 어느 건가? 내가 지금 수상전 한 돌이 어느 건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막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막아가면, 네, 다운 치면 이어주고요. 네, 잡으러 오면, 예,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한수 빠르죠? 자, 지금도, 자, 할로가 3개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이거를 단수 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예, 그냥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주면, 잡으러 올 때, 이렇게 잡으러 올거 아닙니까? 자, 그때 다운 치면 한수 빨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로가 3개죠? 그러니까 할로 계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할로가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할로가 이어서 잡으러 갈수 있죠? 있고요. 잡으러 오면, 다운 쳤어. 단수 치더라도 한수 빠르죠? 이렇게 수상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101로 또 네요. 자, 그러면 그냥 막아가세요. 그냥 막아가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이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 치면 내가 한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종합 수상전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